땡쳐 땡쳐 화이팅! 양수요 내가 내 종이를 너무 뒤로 가지 마. 휘슬과 함께 시작된 상대편의 첫 공격. 드리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각자 위치 상관없이 할머니들 공만 향해 달려가는데 전반전 3분이나 지났을까? 언제 골대까지 진출했나 싶은 사이 그만 첫 골을 뺏기고 만다. 어렵게 잡은 공도 태클 하나에 속수무책.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그래 애들이. 경기가 시작된 지가 언젠데 공은 계속 골대 앞에서만 맴돌고 있다. 겨우 골대를 맞고 나가는가 싶더니 기다렸다는 듯 또 골인. 어렵게 잡은 골도 놓치고 몸을 날려보지만 결국 골인. 또 골인. 선을 넘어봐야 될 거 아이가. 그렇게 중앙선도 못 넘고 5대 0으로 전반이 끝났다. 아, 잘했어. 게임을 잘한 게임이야. 전반전 해보니까 다람쥐하고 우리는 뭐라 할까? 느린 거? 곰 그때. 다람쥐와 곰. 근데 내가 저 8분 저 조광래한테 이제 할머니 한 골만 넣자. 이제 좀 봐주라 단께. 아, 잘했어. 몰라 요번에 봐준다고 타협 한다케. 엄마들이 한 골씩 이러면은 통닭 한 마리씩 사준다 했다고. 뭐. 아, 그 통닭 한번 우리가 사주자고 막. 아, 골키퍼 바꾸시는 거예요? 네. 왜요? 네, 지금 공 차려고. 공 차시고요? 너무 할 저 엄마들이 힘이 딸려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차보려고. 네, 몇 살? 7살. 악수. 악수해야지. 아이고, 오늘 뭐 먹고 싶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네. 오늘 너가 이제 오늘 공 잡지 마라. 한 골만 봐줘라. 싫어요. 싫어요. 실패하면 죽을 죽기 각오로 뛰어. 은주 씨 호기롭게 외쳐보는가 싶더니 한 골만 봐도 한 골만 봐도 안해요. 한 골만 봐도 안 해요. 저도 못 넣는데. 후반전이 시작됐다. 어째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더 기운이 펄펄 솟는 모양이다. 수비수 영남 씨를 제끼고 중거리 슛. 골인이다. 아이들과 반대로 할머니들은 눈에 띄게 뛰는 속도가 느려졌다. 후반전 10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상대편의 골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뭐 더 잘 들어가노. 후반 100개 켜서 아니다. 할머니들이 힘이 빠졌다. 스트라이커 은주 씨가 나섰다.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이어진 패스. 다시 골문 앞으로 뛰어간 은주 씨가 그 공을 받아서 슛! 드디어 골입니다. 파이팅! 한 골 넣었어. 초가 이상으로 물이 안 되겠네. 애들이 뭔지 영민해가지고. 몇 대 몇이었어요? 9대 1. 그래도 한 골 넣었잖아요. 어떻대? 좀 늘었더나. 응? 아니 아들이 그대로 살아. 아니 회장님 9대 1이라고 써. 자랑스럽게 그냥 9대 1이라 그래. 자랑스러운 9대 1입니다. 아니 그래도 한 골 넣었잖아요. 그지라도. 아이들 그냥 내려왔어. 경기가 끝나면 의뢰이 목욕탕으로 모인다. 좀 연습
나도 힘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모 봐라. 그게 다 그래 안 되는가. 대체 그렇기는 그래. 아, 골키퍼 잘했어. 내가 이모 봐라. 야. 내 나 이모가 공 차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걸로 생각해. 예. 그래도 오늘 다 잘했어. 오늘 다 잘했어. 수비형님들이 수비를 좀 안 보고 자꾸 공격을 하러 앞으로 나왔어. 차면 수비를 그래. 목욕탕에서는 오늘 경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성순하게 장난 치는 거 이게 뭐이고 이게 뭐야 이제 공은 내가 뛰가면서 배구야 딱 이래가 이렇게 딱 받으면 되잖아. 근데 공은 뛰가면서 이렇게 탁 하락하니까 이게 또 마음하고 옆에서 오니까 안 맞는 거야. 옆에서 너 태클 걸자. 태클 걸어 뺏들어 가보자. 잘했어. 규칙을 알면 알수록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승에 대한 염원은 커져만 갔다. 에이고 쇼치다 쇼. 못다한 꼬리네 미련은 이렇게 목욕탕에서라도 풀면 그만이다. 경기 끝나고 이제 몸 풀어야 되면 목욕탕부터 먼저 와야 되니까요. 몸 풀고 뭐 식사들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냥 일단 목욕은 해야 되니까 몸은 좀 따뜻하게 해서 또 바로 풀어줘야 근육을 풀어줘야 다음 훈련에 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오게 돼요. 그러면 목욕탕이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의 사랑방이죠 뭐. 작전 하는 주로 우리 작전할 때도 목욕탕에서 합니다. 그래도 아홉 골 잃은 것보다 한 골 넣은 것으로 기분이 더 좋은 오늘이다. 은주 씨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물 좋은 생선을 고르려고 일부러 아침 일찍 가게를 찾았다. 맛있는 거 하려고. 꽃게에 불고기까지 오늘 아침은 진수성찬이 될 모양이다. 은주 씨네 아침 밥상이 이렇게 풍성해진 데는 이유가 따로 있다. 그만 먹겠지. 프로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은 것이다. 때마침 서울서 대학을 다니는 딸도 다니러 왔다. 프로 선수인 큰아들은 지금 군 복무 중으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참 오랜만이다. 아들 놈들 때문에 포식하네. 응? 둘이 있으면 먹지도 않아. 요즘 숙소에서 잘해 먹어요. 근데 또 집에 오는 대로 우리 집의 음식은 숙소 음식하고 틀리니까 남들은 내가 많이 먹여놓고 보내려고 생각을 하지. 큰아! 왜? 공 좀 사와라. 아침부터 문봉을 차러 가. 응? 공 차러 가자. 응? 공 좀 같이 두고. 그렇게 운동해갖고 돼? 아, 그 요새 좀 늘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내일 게임 있거든. 아빠 응? 삐져. 아빠 안 삐져. 아빠 더 하라 그래. 야, 근데 요새 지난번 게임 갔다 와서 여기가 조금 발목이 조금 시큰거린다. 테이핑 줘? 응, 테이핑 줘봐. 아야. 아들이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던가. 이거 이거를 이 뼈를 튀어나오게 여기까지 테이핑이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를 눌러버리면 여기 피가 안 돼서 쥐나. 은주 씨는 오늘 프로 선수인 아들에게서 잘 되지 않는 드리블과 슈팅 가회를 받을 생각이다. 축구장에서의 과외 수업에는 역시 중학교 축구 선수인 막내 아들도 합세했다. 이게 딱 정확하게 톡톡 올려주면 나중에 엄마가 킥 뭐 멀리 나간다며 킥 더 멀리 나가지. 그렇지. 골을 넣으려면 무엇보다 공을 제 맘대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 하나 더. 잘해 아저 엄마. 패스 죽이지. 쟤들 너무 전통으로 나를 가르치려니까 내를 갖다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생각하나 봐. 안 그래도 진짜 그냥 축구 선수인데 나를 국가대표로 만들려나. 처음에는 반대하던 아들이 이제는 엄마를 응원한다. 갈게요. 아들은 하루 저녁 손님처럼 머물다 또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열심히 해라. 약 챙겨 먹어라. 축구 잘 잘해, 엄마. 응? 이른 아침, 영남 씨는 배추밭을 찾았다. 아, 오는 소리 안 나고 개지 짖는 소리는 난다. 김장철을 놓치지 않고 내다 팔아야 하는데 영남 씨는 오늘 내일 하며 배추 수확을 미루고 있다. 이걸 약을 안 치는 게네. 벌레가 들었다요. 아야. 한 해 지은 농사를 앞에 두고도 영남 씨는 한숨이 먼저 나온다. 올겨울 배추값이 너무 떨어진 것이다. 배추가 너무 싸가지고 얘. 너무 폭량이라서 이거 비료값도 안 나오고 막 인건비는 그만 두 채고 막 첫째는 비료가 너무 비싼 게네. 농민들이 앞으로 이제 살 길이 참 대걱정이구만. 꽃다운 20대 초반의 시집와 평생을 이곳에서 농사일로 살아온 영남 씨. 농사가 잘 되고도 손해를 보게 되는 요즘 영남 씨는 마음만큼 발걸음도 무겁다. 밥 먼저 잡숴야 되는데. 오늘 아침은 잘 익은 배추 속 쌈으로 할 생각이다. 어머, 어머, 밥 잡수 있어, 아침 잡수 있어. 꾹거린다. 영남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됐네. 치매를 앓고 있는 시할머니까지 잡수시. 모시고 살았다. 호박 이거 뭐야, 한참 싸보시. 그때는 지금처럼 축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산에 가려면 어쨌건 조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조심하고 예. 공 같은 거 차도 어쨌건 조심을 해야 되고 예. 호박 그거 맛있네. 많이 잡싸예요. 영남 씨가 축구에 빠진 것은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였다. 그래 이제 저는 그리 살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이 적적하고 막 좀 사람이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도 막 이 어딘가 모르게 우울증도 좀 약간 오는 것 같더라고. 심심하고 일이 막 우울증도 오고 이러한 게는 우리 막 운동으로 가지고 한번 풀어볼래 이래가지고 그거로 막 이야기를 돼가지고 이제 공을 만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복이 공 한 만지고 난 게 그런 행복이 없어. 남편 외출길에 은주 씨가 배웅을 나섰다. 남편은 고등학교 축구 감독인 후배를 만나러 가는 길. 빨리 갔다. 저 고등학교 감독 선생님. 일단 바다가 올게. 그 애들 조끼 색깔이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우리와 같은 색이면 좋겠다. 흘리면 또 꼭 29개 맞아야 되니까. 갔다 오세요. 남편은 고등학교 축구팀이 입던 유니폼을 얻어올 생각이다. 아내의 간절한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내친 김에 쓰던 축구공까지 욕심을 내본다. 됐다 됐어. 정도면 우리 여성 FC 어머니만 딱 맞겠다. 지수가. 됐어. 생초면의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왜 이거 장비 옷 쓰고 하러 다니는 사람 같아? 아이고. 동업진하면 해갖고 일찍이 살려야지. 다음에 애들 이제 트레이닝 안 있는 거 아니었나? 지난 거. 요거 좀 모아놔. 그럼 내가 유용히 잘 쓸게. 에? 그래도 오늘은 예상치 못한 축구공까지 얻었으니 운이 좋은 날이다. 되게 좋아할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저
못생겨도 얻어오면은 좋아갖고 어쩔지를 몰라요. 서로 이제 막 자기 선배들 후배들 모아갖고 막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싸고 집에 와서 커피 같은 거 먹으면서 싹 다 나눠줍니다. 이것도 근아! 어, 다녔어요. 야, 경보 감독이 많이 줬더라. 어, 진짜 공하고, 많이 줬네. 유니폼하고. 우리 대학교 때 민근이 번호로 22번. 멋지지 않아? 아, 진짜 예쁘다. 응? 사이즈도 딱 맞다, 우리한테. 여자한테 맛있겠구나. 응. 얻어왔지만 운동법들은 제법 쓸만해 보인다. 내일이나 모래조각 해갖고 네. 안아줘라. 예. 네. 스팀 안아줘야지. 그 너 사이즈 맘다니까 그 고등학교 애들 저 옷이. 근데 그 뚱뚱이 형님 둘이는 어떡하냐? 뚱뚱한 건 또 큰 거 이상한 건 몰라. 골키퍼 영남 씨와 수비수인 춘자 씨 옷이 문제다. 뚱뚱이 형님 한 사람은 저 골키퍼니까 괜찮은데. 이 늘어져 있을 텐다니까. 아, 이건 조금 크다. 3번, 2번, 어? 3번, 2번? 4번 이런 건 수비들이기 때문에 덩치가 6번 득이라 덩치가 크다고. 아 20번. 아 20번 이런 건. 크네. 아 이거 천자님 입으면 되겠네. 아 그러네. 지금 우리가 우리 형편에 이거 이런 거 선수들 입히려면 그런데 하여튼 막 무지무지 고맙고 기쁘고 그러네. 좋고 옷도 참 좋고 예쁘고 우리 그냥 우리 유니폼하고 또 디자인이 아주 세련됐네. 애들 입는 거여서 이런 거 입고 뛰면 폼 좀 나겠어요 운동장에서. 이럴 땐 좋다.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고마운 남편이다. 내일 좋다 하겠어. 됐어. 됐어. 뽀뽀해 줄게. 아 그래. 아직은 옷에다 선수들을 맞춰야 하는 가난한 구단. 그래도 옷 한 벌에 마음은 이미 부자다.